드세요. 으악! 오! 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볼 걸 행복치기 여왕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는 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요, 맵쌀 가루예요. 일반 쌀 가루.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쌀가루는요, 일반 쌀이에요. 3, 4시간 물에 불려서 방앗간에 가지고 갔더니 5,000원 받으시면서 잘 빠주셨어요. 찜기에 물 양은 3분의 1 정도 잡으세요. 물이 끓면 수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쌀가루를 집어넣겠습니다. 김이 나요. 이럴 때 쌀을 올려주겠습니다. 쌀가루를 골고루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줍니다. 집에 있는 불, 가장 센 불로 10분 쪄주는 거예요. 강불로 10분 쪘어요. 제가 아까 소개 안한게 있는데, 단호박이에요. 반은 단호박 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 호박을 올리고 중불로 이제 10분 더 찌겠습니다. 중불로 또 10분 했잖아요. 이제 약불로 해서 5분만 더 뜸들여 보겠습니다. 젓가락에 떡이 안 묻어나면 익은 거래요. 이제 좀 식혀보겠습니다. 절반은 호박을 넣고 하고요. 절반은 그냥 하얀 걸로 할 거예요. 이제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얀 거를 한쪽으로 밀어 놓고요. 호박 들어간 부분을 이거를 차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두깨로 밀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주면 호박하고 쌀하고 떡하고 다 이렇게 섞여지잖아요. 이렇게 묻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렇게 꾹꾹꾹 하면은 다 스며들어요. 이렇게. 아직도 호박이 으깨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굉장히 차져요. 너무 맛있겠어요. 색깔도 너무 곱고 이뻐요. 칼도마에 김장 비닐봉투 깐 거예요. 아유, 탄력 있어졌어요. 이제 노란 떡은 호박 떡은 그만하고요. 이제 하얀 떡을 또 해볼게요. 자, 하얀 떡도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하얀 떡부터 해야 되는데 노란 떡부터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씩 노란 떡이 배어 나오는데 그래도 좋아요.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차서요. 이제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즈를 듬뿍 집어넣고 꾹꾹 눌러 주세요. 자, 이제 바람을 빼주는 거예요. 뚝 소리 났죠? 안에 바람 있는 거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 송편 만들 때 꾹꾹 주무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비비고. 아, 손이 많이 가죠? 네, 완성작이에요. 완성시켰어요. 아유, 제가 엄청 수고했죠.
떡볶이 만들기 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떡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올릴래. 와, 퉁퉁하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구워주세요. 떡들이 기름을 가득 머금었네요.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어요. 약한 불로 해서 한 7, 8분 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노릇노릇 됐죠?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먹어볼게요. 치즈떡은 치즈가 쭉쭉 늘어나야 재밌겠죠? 한번 치즈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뜨거워.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지금 너무 뜨거워서 고소하고 이렇게 늘어져요. 쭉 보세요. 쫙. 오. 또 한번 해볼까요? 치즈가 이렇게 찢어지는구나. 치즈를 돌려서 또 먹어야지. 노란 떡도 한번 해볼까요? 뜨거워. 아, 뜨거워. 50cm 늘어났어요. 오늘 제가 오랜 시간 떡을 만들었어요. 얼굴 보이시나요? 행복한 이 모습? 떡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과 만들면 행복해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